각각 3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6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판촉의 달인 판촉의 새 지평을 여신 최병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이 교수님 바로 뒤에 이어서 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긴급 출동하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긴급하게 나온 자료가 있어요. 자, 일본의 그 1분기 자료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1분기 자료 나오자 교수님이 뿅! 거봐, 내 말이 맞지, 뿅!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BC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하면서 애프터 코로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비포 코로나로 하고 있다. 아,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비포 코로나 베이스로 한 말이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망을 못하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나 수출 전망치 맞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변했는데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냐. 자, 교수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PPL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저 마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진보. 오늘은 먹방이 없나 했어. 생강. 예. 교수님이 예. 드실 때마다 팔리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여름에 참 좋겠어요. 아, 진짜 달지 않고 그 생강에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잘하셨고요. 빠타. 자, 지난주에 200부 팔렸어요. 200부? 예. 자, 예. 최백은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사줘! 자, 주고받기 끝. 예. 자, 일본이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했어요. 주요 국가 중에서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 했다. 우리는 플러스 1.6% 했죠. 사실 예측됐던 건데, 우리는 이제 1분기에 코로나 재난 이전, 2019년 말 수준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으로 우리는 되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넘어섰고. 그렇죠. 한국 말고 G7 국가들 보게 되면은 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G7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린 가장 적게 재정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덜난다고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적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6%도 마이너스 1.3% 였으니까. 돈을 제일 적게 네. 투입하고, 네. 경제 성장은 가장 높고, 이 수치를 보아하니, 포탈이 안 나오겠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격차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어요. 아베가 경제 침략한 이유가 있어요. 초조한 거야.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2분기요. 출범하기 직전인 1분기를 1로 놨을 때 예. 올해 1분기까지 1.08이 됐기 때문에 8%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 0.96인 거야. 아, 2017년 1로 나왔을 때. 예, 1로 나왔을 때. 예. 상대 비교를 하자면 지금 한국은 1.08이고. 지난 4년 동안에 성적이 그렇다 이거예요. 일본은 역성장. 일본은 4%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역성장 중이네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만 역성장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에 역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네. 수출액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요. 재밌는 게. 이것도 2017년 1분기를 1로 놨을 때 예. 우리는 한 11%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1%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죠. 일본이 초도에서 이러는 거다. 예. 예. 그걸 수치로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자, G7 국가도 다 이렇게 리스트한 거예요. OECD 평균까지도요. 예. 평균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100을 놨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갔냐면 108.3. 8.3%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OECD 평균이 106.7이고 예. 미국조차도 107.7.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1등한 거지.
OECD 국가 중에. 네. 흔히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비교해 봤더니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된다고 네. 한동안. 그렇죠. 진영에서 끊임없이. 뭐 지금도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죠. 베네수엘라 얼마가 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44.1로. 역성장이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 제재하고 하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네. 그렇죠. 규모가. 이런 나라하고 한국을 비교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사기죠, 사기. 네, 그래서 내가 사기질이라고. 나는 사기라고 그랬는데 교수님은 사기질. 아베 정권이 2013년도부터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출범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대규모로 찍게 되면은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수출을 늘리게 되고 수출이 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벌리니까는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소비도 더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국가 채무도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기예요. 돈 찍어내가지고 만약에 경제 살릴 수 있다면 어느 나라나 다 돈 찍어내서 살리죠. 그동안에 아베가 찍어낸 돈이 562조 엔입니다. 이야, 많이 찍었다. 예? 근데 그동안에 GDP는 35조 엔뿐이 증가를 못 시켰어요. 560조 엔을 찍어가지고 증가는 35조 엔을 했으니까 12배를 찍었는데 예. 그 나머지 돈은 날라간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돈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도 예. 562조 엔이 증가했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못한 거예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141조 엔을 찍어냈어. 코로나 상황에서만. 예. 141조 엔을 찍어냈는데 GDP는 오히려 20조가 줄어든 거야. 돈 찍어서도 안 되고 앉아있는 거야.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그렇죠. 되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종언을 고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아요. 266% 말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도 안 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도 안 되고 일본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역성장은요. 이게 경제적인 처방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의 20세기의 번영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2차 메이지 유신이 필요하다. 사회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대수술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시스템은 수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게 있죠. 정부에게 순응을 잘하는 이런 문화예요. 20세기에는 정부가 그러니까 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엘리트 관료가 이끄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렇죠. 관료주의가 지금도 아주 강하고 네. 있죠.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쫓아가자고 해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매뉴얼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 수치 문화에다가 매뉴얼 사회라는 이 특징이 저는 이제 이걸 새로운 처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 후쿠시마 원자로 폭파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재난 이런 것들 앞에서 무력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뉴얼이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에 기초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전혀 다른 게 일어나니까는 그 매뉴얼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매뉴얼을 대로 그걸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능력은 안 되면서 이 권한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비대해진 공룡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처음이라는 현상 앞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렇죠. 국민들은 정부 말대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있어 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일본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매뉴얼이 있었고 엘리트 관료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기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공적 시스템이 이 코로나 대응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내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인 그렇죠. 거지. 일본 국민들은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작동하려면은 정부가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 일본 국민들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새로운 처음이요. 인터넷하고도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가 역할을 못하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죠. 최근 20년 사이에 일본을 오가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텐데 일본은 물가가 그대로예요. 그렇죠. 1억 총중류, 1억의 인구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걔네들의 모토였잖아요. 모두가 중산층인 사회. 그래서 이 물가는 계속 잡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일반인들은 계속 가난해진 거예요, 사실은. 가난해졌는데 자기들은 그걸 잘 못 느껴. 근데 이 코로나는 그것도 뒤집어버린 거예요. 내 목숨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거 잡은 게 아니라. 왜 가냐면 소비가 지난 30년 동안에 멈춰 있어요. 97년, 8년 넘어가면서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 한 25년 동안에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고령화는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물가가 비싸. 그렇죠. 임금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올라. 개인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중류 이게 다시 무너졌어요. 이렇게 되면서도 어쨌든 간에 견뎌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재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2011년대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거라든가 지난해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에 과잉 의존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돌파구로 혐한을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이었단 말이에요. 한미일 관계 속에서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국이 성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기보다는 정치 논리로 한국에서 수출 공격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일본 기업만 피해를 봤어. 제가 2년 전에 여기 다스베이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베한테 땡큐 아베 세 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과 의식적인 독립이 이룰 좋은 기회다. 이거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일본은 압박을 가하면은 한국이 금세 그러니까 항복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예 똘똘똘 뭉쳐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기업만 피해가 보게 되고 기업들이 한국의 주요 고객을 다 잃어버릴까 봐 한국에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그러고 앉았잖아요. 예? 앉아있잖아요. 오랜만에 나왔다. 근데 이제 아베 정치 세력들은 이 실패를 자인할 수가 없는 거야. 없죠. 예. 자인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는. 9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정점을 올랐다가 하락하기 직전 상태, 그 지점에 의식이 딱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수출 규제를 안 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피해도 안 입혀. 안 입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입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목표한 걸 이루지도 못하고 피해만 보는데 이거를 원상 회복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전부 다 앉아 있어. 다 앉아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이 수출 규제란 게 2019년 7월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K-방역 기술과 노하우가 초창기에 굉장히 우리가 뛰어나게 발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인 자기들 헤매면서도 이걸 수용을 안 했죠. 한국의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올림픽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올림픽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지금부터 7개월 이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올림픽을 못하는데 중국은 올림픽을 해. 자기들이 못한 걸 중국은 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지금 돈도 엄청나게 투입을 해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위기 돌파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대를 사토리 세대라 그러는데 체념한 세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체념한 세대인데 이 체념의 이 그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또 하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무기력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후반부에 제조업 강국의 일본 그걸로 여전히 먹고는 살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본 시스템이 사실상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면은 정치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일본은 정치가 세습 정치잖아요.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문화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국민을 모델로 지금 삼고들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 잡지 파노라마라는 데서 한국이 소프트 강국이 됐다. 일본을 제치고. 교수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본은 정치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잘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잘해야 된단 말이야. 내부의 이 적폐들만 잘 막아내고 그러면요. 예? 일본은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게 지금 쇠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사고 치지 않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 그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17년도부터 일본을 제쳤어요. 그렇지. 2017년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요. 그때부터 제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네. 대한민국 국민 대단한 국민들이야. 근데 내부의 적폐를 지금 제대로 청산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선거에서 지면 큰일 나는 거죠. 토착애구들한테 정권 남겨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란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게 되면요. 우리 4% 성장 충분히 가능해요. 4% 이상 가능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든 내용의 마무리는 재난지원금이야. 아, 인생에 필요한 거 알려주는 거 어디 없나? 그게 궁금해? 그럴 땐 재학교지. 철학이 문화 생태학교 7천만 많이 잃는 성사라는 지성인 우리는 재학교.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언제나 웃는 멋쟁이.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아, 오늘 실력 발휘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요. 거짓말! 몇 년 만이야 이게. 정권 바뀌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블랙리스트였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한 해에 한 번씩 나왔어야 되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 그렇죠. 네. 밥만 먹고 잠 잘 자고. 뭐. 키보드. 네, 명건 씨. 네. 네. 뵐 때마다 뭐랄까요. 너무 착해 보여.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화에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랑 만화 캐릭터 있잖아요. 원래 명건 씨가 항상 메이저 곡만 연주를 하기를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메이저 곡, 밝은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로 누나랑 활동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 예, 곡이 다 마이너예요. 80년대 만화. 주인공이 나쁜 길로 빠질 때 이제 붙잡는 캐릭터. 아버님 목사님이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이시냐고. 뮤지션은 사람하고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나눌 게 없어요. 무대에서는 나눌 때 빛이 나는데 진짜 잘 받아주세요. 모든 거를 다. 아~ 네, 저 해맑은 얼굴로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뒤에 있는다. 순간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막 스케줄을 해도 다 받아주시.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건 씨가 아니면 이런 노래가 안 나와요. 잘. 어...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시즌이 약간 정치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문화예술에 잠시 기울을 타이밍이거든요. 월말 김어준 들어야죠. 그렇지! 아시는구나! 어? 아니, 월말 김어준 들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집에 가!
이거 지금 이 새끼야. 얼마나 김효준 들으시는구나. 아, 그 들어야지. 완전 듣죠. 네, 첫 회부터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즌이거든요. 힘을 비축해야 돼. 뉴스 잘 안 보죠. 네. 뉴스를 팔로우업하고 막 화내고 그럴 타이밍이 아니거든. 잠시 쉴 때예요. 잠시 쉴 때 말로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렇다. 감사합니다. 송창식 씨 노래를 재해석하신 거 음반 두 개. 네, 송북. 제가 차에 놓고 들어요 그거. 네. 정말 영광입니다. 아,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노래가 너무 많아. 막 22곡이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니까 CD가. 응? 근데 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모신 이유기도 한데 네. 최신 노래 있잖아요. 응? BTS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비티에스가 줄래나? 그걸 제 목소리로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거를 말로의 재즈한 목소리로 듣고 싶어.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리메이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이 끌려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나 해보고 싶은 노래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해줘, 해줘. 해줘. 아, 그 총수님이 좋아하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노래 블랙핑크에 뭐 있지? 네. 있잖아. 근데 왜 그 핑크가 왜 블랙일까? 기분 나쁘구나. 그건 아니고 좀 기분 좋네요. 좀 우울한 색깔로 이렇게 네. 핑크를 덮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로가 재해석한 거. 그거 그렇게 하려면 그쪽이랑 얘기가 돼야 돼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백아가씨라는 앨범 작업할 때 어떻게 그거를 처음 시작했냐면 공연을 하면 그 옛날 노래를 하나씩 뭐 부르는데 관객분들이 음반마다 하나씩 흩어져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음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요즘 K-POP은 가사를 알아들 수가 없거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도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로가 그걸 끌어내줘요. 그렇죠. 제가 부르면 이제 다 우울해집니다, 노래가. BTS만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들으면서 한 두세 달 버텨야 되거든. 또 이제 전쟁의 때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다음 주에 또 나와줘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유튜브 댓글이나 네. SNS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말로 씨 SNS 달려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게 이제 힙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워낙 그 취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해줘! 그렇지. 맞아. 해줘, 해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래된 노래 하나하고 최신 노래 하나하고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이거. 와. 갑자기 하고 싶네. 그렇지. 그래서 성공하면 또 음반으로 내는 거지. 아, 코로나 끝나가. 내년을 준비해야지 미리. 네. 한번 해볼게요. 뭐 시간도 많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런 거를 듣고 힘을 비축해줘요. 힘을 쓸 때가 곧 돌아와. 맛있다. 어쨌든. 자, PPL입니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2단체! 딴지마켓과 오랫동안 함께 왔죠. 예. 이담채 김치 먹으면 이담채 김치가 먹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제품을 내놨어요. 오랜만에. 매운 김치가 출시됐다. 딴지마켓에서 팝니다. 먹어봐야 되겠네. 맛있어, 이담채. 야! 소리 문제 좀 해결하라! 소리 문제. 그냥 넘기면 터지는 순간입니다. 라라와 상담하세요. 20여 년의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소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공간 속 소음, 음향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음향 컨설팅 그룹 라라. 지금 검색하세요. 음향 전문 업체입니다. 공연시설, 종교시설, 신축, 리모델링, 콘서트홀, 교회, 법당, 성당, 소극장 담당자분들, 음향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음향 컨설팅 그룹 라라로 연락 주십시오.
왜 다스베다이 광고를 할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 다스베다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이제야 이해됐어. 음향공학 박사 주현경 CEO가 이끌고 있는 라라로 연락해주세요. 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단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제 구매율 1위입니다. 단지 마켓에서 잠이 보약이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이걸 그렇게 드시는 분이 많아요. 예. 저는 누우면 자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마케팅이 한 달에 하나씩 이 제품은 매우 높은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져서 잘 안 팔린다 하고 선정해서 밀어주는 제품. 이번 주는 뭐냐면 불임 제지가 만든 우유팩 되살림 화장지. 우유팩이 가장 고급 펄프랍니다. 우유팩을 재생해서 만든 티슈예요. 그래서 고급 펄프로 만든다 보니까 먼지가 없어. 이 왜 싸구려 그 티슈는 사실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없고 도톰하고 짱짱하다. 그리고 30년생 나무 12분의 1그루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재생이 가진 이미지가 이제 낡은 것인데 그렇죠?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우유팩이 가장 고급 펄프이기 때문에 실제 대단히 고급 휴지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고급 펄프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건데 안 알려져가지고 이걸로 해요. 이름도 코주부야. 왜 코주부로 정했어? 이름 바꿔야 돼! 자, 그러니까 불임재주 휴지 쓰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은 것 같아. 예. 공공포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파파 있을 때 한번 나오셨고, 청와대 나오신 이후에 또 한번 나오셨고. 네, 다 기억해 주시네요. 네. 지금 만들겠다고 하신 법안이 이 공공포탈과 관련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고 하는 건지. 네, 네이버나 다음 우리나라 포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업에서 종사하는 현장의 기자들도 예. 그 포털 때문에 죽어나고 있다. 기자 출신이시니까 예. 우선 기자사회에 이 포탈에 대한 인식 죽어나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우리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 우리가 포탈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 아, 포탈의 라고, 식민지. 네, 라고 하는 게 현업에서 뛰고 있는 95% 이상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포털은 누가 빨리, 누가 더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인간의 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기사를 쓰는가. 이 무한 경쟁으로 기자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기사, 사람들을 자극해서 낚시성, 클릭을 많이 유도하는 기사를 만드는데 그 시스템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런 자괴감이 있긴 있어요?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뿐만 아니고 그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사, 좋은 기사 그런 것보다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기사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질이 낮은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패배주의? 그거 되겠어? 라고 하는 정서가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고 될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심리를 네, 가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언론사에서는 워낙 대지주 밑에서 그냥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눈이 안 띄니 그냥 포기하고 대지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할까 이쪽으로만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정하면 기사가 노출될까 뭐 이런 것도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엔지니어 또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언론사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연말을 하는 거죠. 중앙일보가 한 2년 전만 해도 네이버의 검색의 순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에서 중앙일보의 점유율이 20몇 퍼센트인가? 뭐 그다음에 조선일보 예전에 연합이 제일 높았어요. 그 네. 알고리즘에 맞게끔 기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네. 조중동이요. 제 생각인데 플러스 사람 변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 변수가 있다고 보나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걸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언론사뿐만 아니고 학계와 시민단체도 포함해서 공동으로 포털을 만들어 보는데 그 시도가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네, 그런데 실패로 실패했죠. 돌아갔어요. 왜 실패하느냐? 언론사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잘못 집행되고 있던 광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하수도에 버리는 듯한 그런 광고비를 공동 포털에다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생동감과 흥미진진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바우처라는 보상 시스템하고 네. 공공 프로젝트로서의 포탈 잘 결합하면 성공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발상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 모델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법안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미디어 바우처라는 모델과 이 지금 말씀하신 공적 포탈 두 개를 결합시키고 큰 틀의 아이디어는 알겠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결정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해지려면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나도 거기에 끼고 싶다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다든가 네. 틀을 만들어주셔야 네. 그거를 만들어주세요. 두 가지 트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빅카인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예. 아, 아세요? 아, 전문가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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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사가 다 있죠, 거기에. 네, 예, 거기에 그리고 1년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돼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게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기사들이 분류가 되고 하는 검색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1-20억 정도만 투여를 하면 뉴스 포털을 만들 수 있고 그 뉴스 포털에 한 만 명만 샘플로 10만 원씩 주고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만 명을 10만 명, 10만 명을 100만 명, 100만 명을 500만 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법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공공포털을 이야기하고 뭐 김성원 의원은 바우처 이야기하고 김남국 의원은 알고리즘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애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털 뉴스 포털이 뉴스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포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통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의원님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산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포털 문제는요. 이 뉴스가 배포되는 양식이 이렇게 굳어지면 그냥 한두 개 기업이 한국인 전체에게 어떤 뉴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네. 문제예요. 네. 지금 21대 국회 3년 남았잖아요. 네. 대선의 결과에 무관하게 21대 국회는 아직 3년이 남았거든. 3년 안에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과 함께 같이 뜻을 모으는 의원 그룹을 만들어서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 힘든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의원들하고 조율도 하고 기자 사이하고도 커넥션도 만들고 물론 최근 기자들하고 사이는 안 좋아지신 것 같긴 하던데 많이 안 좋아졌죠. 자기들의 이해도 걸려 있잖아요. 네. 호텔의 소장농 아니야.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했어요. 계약도 뭐, 싸게 써가지고. 네, 껌값 받고 그냥 그러니까 네, 헐값에 넘겨줬죠. 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저 이런 단어 막 유행했었거든 그때.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20년 전 얘기죠. 말도 안 돼. 그걸 왜 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하더라고. 네. 그렇게 헐값에 네이버가 뉴스를 받아서 그걸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은 손님을 상대로 뭐 쇼핑도 시키고 뭐 등등등 하면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기업으로 컸죠. 한 2007, 8년쯤에 깨달았어요. 언론사들이. 이미 13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 그 이후로 더 나빠졌어요. 더 악화됐죠. 네. 그리고 언론사들의 수입이 예전에는 종이신문 팔아서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폐지로 가고 동남아의 포장지로 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점점점 네이버와 다음에 의존을 하면서 한번 도대체 얼마나 받아? 라고 신문사, 방송사마다 한번 들어봤는데 꽤 받습니다. 아, 꽤 받아서 이제는 그 젖줄을 떼기가 그러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내버려둘수록 이 종속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고 포탈은 국내 유일의 언론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기사 입력하는 직원들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 포탈은 그냥 플랫폼 만든 회사예요. 직원들 몇 명이 관리한다고 그거. 직원 몇 명이 전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전체의 길목을 잡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벗어나고자 예를 들면 최근에 한겨레신문이 후원의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 그 독자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원금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독자적인 사이트에 안 가요. 안 가요 이제. 네, 백화점 가면 1층부터 뭐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살 수 있는데 뭐 구두 한 켤레 사러. 백화점이 다 있는데 공장 왜 가? 이런 거야. 그렇죠. 이 문제는 언론 개혁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언론사들 현장 기자들의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걸 일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 네, 그래서 저절로. 지금 후배 기자들하고도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빨리 끊어주세요. 국회의원 됐으니까 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힘을 보태줘야 되는구나. 이 타이밍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타이밍에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구나. 동참하는 틀도 좀 만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이쯤에서 끊지 않으면 아무도 못 끊을 것이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자기 회사가 돈 벌면 되는 거잖아. 다 상품이야 그냥 기사도 다. 근데 그 상품은 굉장히 특수한 상품이거든. 사람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을 한두 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봐. 말이 돼 그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이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수 교수님이 대중에게 갑자기 널리 알려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9.11 테러 때예요. 9.11 테러가 벌어지자 당시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절박한 걸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슬람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그때 엄청나게 솟구쳤거든요. 그때 일타 강사. 그 이후로 이제 지금 20년째 일타 강사로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가둬놓고 학살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학살하는 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발달부터 해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좀 해설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2007년부터 14년간 집단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네. 200만 정도가 집단 수용소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웃 자기 마을에 웨스트뱅크나 동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파트 인종 고립주의고요. 가자 지역에 있는 남자친구가 동예루살렘이나 웨스트뱅크에 있는 여자친구와 연애 못합니다. 결혼식 이동 못합니다. 야. 교육과 취업의 기회 없습니다. 가자 지역에서 긴급한 병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아. 육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해외 통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바다 쪽에도 보니까 철조망을 해상에 쳤더라고. 고기 잡으러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뭐 공중에 당연히 못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굴을 파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그 땅굴을 파서 먹을 걸 가져오고 또 탱크 한 대 없어요. 저항하려니까 로켓포, 그거 다 사제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의 수공업이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총도 못 가죠. 탱크 한 대 없어. 비행기도 없고. 목숨을, 아, 저 탱크 한 대 없는데 무슨 비행기 꾼도 못 가죠. 이게 전면전이라는 이름으로 아 우리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달았을 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너무 무식해요 기자들이. 네, 아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침을 당하고 일제히 잔혹한 통치를 경험한 민족이 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서글픈 일이고요. 이제 이번 사건의 이제 발단은 이 동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성지는 서로 타치하지 않는 것이 지난 60년 동안의 종교적 불문율이었어요. 정착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자기 땅에 뭐 정착촌을 지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나무 땅에 짓는 거예요. 그 점령지에 이제 웨스트뱅크와 동유사렘 그 땅은 국제법상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되돌려 주도록 이미 합의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안 돌려주고 계속 유대인들이 살 집을 이제 짓고 있는데 전체 점령지의 86%를 이미 유대인들이 차지했고 68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 땅만 남은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물오물 주고 사는데. 국가적으로 알밖에 하는 것도 지금. 그렇죠. 백주 대낮에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법이나 뭐 모든 헬싱키 인권선이나 유네스코 헌장이나 모든 약속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점령과 공격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을 양비론으로 한다는 게 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 소송도 걸고 뭐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 놓고 특히 라마단 기간에 그 황금 사원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바로 뒤에 황금 뚜껑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있잖아요. 제가 배낭여행 때 그 일대에 가가지고 2주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그 가자지구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에도 긴장감이 대단했거든요, 거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어요. 다 총 들고. 그렇지만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가. 거기를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전쟁, 종교 전쟁이지. 그리고 게다가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어긴 거야. 굉장히 뭐 의도적이고 교묘한 도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동예루살렘에 이제 쉐이크 자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 야금야금 이제 정착촌이 들어오면서 너 나가라 그런 거야. 아니 수백 년 동안 내 조상의 피와 뼈가 묻혀 있는 곳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스라엘 법원에서 1심, 2심을 다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대부분 최종 판결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나면 이제 강제로 쫓아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쉐이크 자라 마을 수십 명의 문제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공동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신앙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약자나 빼앗긴 자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공유해서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는 게 라마단이에요. 그 시기에 동조적인 시위를 벌인 거죠. 비무장 시위입니다. 생존권 투쟁이죠. 그걸 어떤 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종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무의 성진을 터치하지 않는 게. 여기에 이제 경찰이 진압해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수백 명의 부상자, 사상자가 나니까 결국 하마스가 저항권으로 이제 로켓포를 이제 쏜 거고, 그러니까 로켓포를 쏘니까 160대의 전폭기를 소화하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민간인을 그냥 겨냥해서 22%가 어린이가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21세기 백주대낮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라마단 기간에 그리고 그 소위 황금사원 안에 들어가서 진압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거기를 들어가면 이건 종교전쟁이 나는 거란 말이지. 들어가서 질서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쐈어 총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일부러 한 거지 일부러. 이렇게 진압하면 저쪽에서 틀림없이 로켓을 쏠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조사해보니까 800불인가 그렇더라고. 그걸 쏘자 이쪽에서 5만 불짜리 아이언돔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 160대 날라가가지고 건물 다 폭격해가지고 사람들 폭사한 거 아니야, 폭사. 황금색 도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자리입니다. 알악사라고 하는 사원은 바이웨이 돔 남쪽에 있습니다. 황금색 돔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아, 그건 그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장소를 황금 뚜껑으로 덮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원은 옆에 있고. 사원은 남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이제 뭐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워낙 이제 그 유명하니까. 아, 두 개를 섞어서 황금 돔에서 예배를 보고 거기서 시위가 일어나는 걸로 이제 착각하는 거군요. 팩트 체크 당한 거예요, 제가. 예, 전공자들도 잘 몰라요. 안 가본 사람들은. 저는 가봤는데. 정상이에요, 정상. 왜냐하면 가이드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 가이드가 없었어요.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는 집권 정부입니다. 그렇지. 하마스는 2006년도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이제 일당이 되고, 그때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아가 팔레스타인의 총리가 됩니다. 하마스는 내무부, 외무부, 정보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테러리스트 본부를 괴멸한다면서 남부 국가의 정부 부서를 폭격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마스 자체는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자체적인 군대라고 그러죠. 그럼요. 이거는 실제로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유일무이한 정부입니다. 세금도 걷고 민생고도 해결하고 유대 중심의 언론이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테러리스트를 괴멸한다는 이 논리에 여러분이 빠져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표적 공격이란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제네바 협정 위반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 빌딩에 관공서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론 미사일을 쏘았는데 무고한 민간인이 함께 희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테러는 네.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테러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제 학살이라고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학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대는 비무장도 돼 있고 힘도 없고 그냥 집단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폭격이지. 이렇게 근데 팔레스타인을 자극해서 로켓포를 쏘게 만들고 그 빌미로 폭격을 가하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아, 시점이 굉장히 묘한데요. 트럼프가 아주 결정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썼잖아요. 국제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자 같이 맞장구를 뛰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니까 지나친 친이스라엘 일변도 중동 정책을 좀 바로잡겠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을 파기했는데 조 바이든이 지금 이란과 핵 평화 협상을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초강경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조 바이든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적 효과가 있고요. 이래도 이스라엘 버릴 거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거. 두 번째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 총리가. 뭐 기소될까 말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패 지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뽑아줄 수 없다. 지난 3월 총선에서 참패한 겁니다. 이 리쿠드당이.
그러니까 지금 연정도 구성하지 못하고 최대의 정치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극우 세력과 이제 결합해서 뭐 근근히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판국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절호의 찬서. 그래서 이제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정말 비열한 정치적 업무가 이번 사건의 어떤 발단이 아닌가. 팔레스타인을 때려잡으면 항상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알락사 사원에 진입을 한 거죠. 라마단 기간에. 그렇게 해서 저쪽이 로켓을 쏘게 만든 거지. 그런 다음에 전투기가 160대 떠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막 폭격하는 거잖아요. 그 AP 통신하고 알차지라 언론사가 입주했는 건물이 파괴됐잖아요. 네. 그 AP 지국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수년간 여기서 활동했지만 그 하마스 정보부가 여기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난 보지도 못했다. 아무래도 언론인들은 현지의 팩트, 실체를 보도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린이와 민간인과 여성들이 희생당하니까 뭐 세계 여론이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그건 이제 언론 그 송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폭파시킨 거거든요. 아... 저항하지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킬 때까지 계속 이제 공격할 겁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는 유태인 아니잖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해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 팔레스타인이 유태인 학살한 것도 아니야. 유태인 학살한 건 독일인이야. 유태인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유럽에서 박대받았죠.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마치 유태인인 것처럼 기사를 써요. 우리나라 기사들이. 최소한 반발을 하던가.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을 제대로 전해주든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는 유럽에서 벌어진 유럽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범죄잖아요. 나치가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을 다 학살했지만 그때 유럽인들은 묵인 내지 방관자 역할을 합니다. 그때 모든 유럽이 일치적으로 단결해서 개입했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스라엘 문제만큼은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항상 이스라엘 문제만 나오면 어정쩡하게 기권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면 항상 이스라엘이 당신 홀로코스트 어디서 뭘 했지 이런 손가락질에 자유로운 유럽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인류 최대의 비극을 아무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걸 안갚음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인류 최대의 피해자가 나치가 했던 똑같은 가해자가 돼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하는 이게 이제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고 제가 이제 중동 이제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던 어떤 딜레마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92%의 아랍인들과 8%의 토착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동안 두 이질적인 민족이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공존 상생한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100만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이제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됐던 거죠. 최대의 피해자가 최대의 가해자가 된 상황에 가해자의 논리에 우리가 박수를 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역사 인식하고도 배치되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AP, 로이터, UPI,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월스트리트 저널 다 유대계 언론입니다. 근데 그냥 번역해서 그냥 공급하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익을 가지고 그 뉴스를 스크린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 규모나 교육 수준이나 인식 수준이나 존재감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역사를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태인들한테 해코지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코지 당한 적이 없어. 유태인들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 우리는. 근데 마치 3대째 유태인 가족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우리 이희슬 교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눈 것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자기가 유태인인 줄 알지? 자, 저희로. 안 돼요.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맛있는 먹거리. 귀국과 동시에 생이별에서 아쉬웠죠. 마리안느 캉탕 버터, 메종 브레몽 발사믹 식초, 짐버 에이드 등 다양한 유럽 현지 배송 제품들을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내 사랑 다시 만났구나. 요즘 세변 선생님 마시면서 맛있다는 생각. 아 진짜 이게 달지 않고 그 생강의 톡스런 맛 있잖아요. 그게 섞여 있으니까는 단맛을 좀 죽여주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짐버가 프랑스 미식대회에서 금메달인가 은메달인가 땄어. 벨기에 사람인데 프랑스 미식대회 출품한 거야. 수상을 했는데 처음 나온 거니까 팔리질 않잖아. 안 팔렸대. 고급 백화점에 넣었는데 알아야 먹지 뭐. 그 더 유로 파리 현지에서 그거를 마셔보고 박람회에서 어 이거 진짜 맛있다 하고 한국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빵 터진 거야. 빵 터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제품 만들었는데 팔리질 않아서 죽을 뻔하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주문량이 쏟아지니까 그 덕분에 살아났고 이게 자꾸 팔린다는 소식을 듣자 유럽 현지에서 거꾸로 그게 잘 팔려? 해서 팔리기 시작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특수관계야. 작년 말에 제 캐리커처가 들어간 버전도 나 요청 안 했거든? 그거 특별 버전 만들어서 팔고 그랬어, 유럽에서. 요청 안 했는데 또 보냈어, 뭔가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장이야. Hi, Donji. It's me, Dimitri. From Jimber, you remember? Hey, Korea. Donji, I wanted to show you something really very special. We are here in the middle of a Hallerbos, a giant forest in the heart of Belgium. Every year, a miracle happens here. The forest covers with all blue hyacinths. It's called the bluebells. What is very special to those flowers? It's totally forbidden to touch them, to take them, and certainly not to walk in the forest to protect them. Why? Because those flowers don't grow where people walk. I wanted to share this with you guys. So, enjoy. Kom op, Smida. Bye, Donji. Bye, Korea. 진보 광고도 아니네. 아마 저기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또 났나 봐. 어머, 나 하나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요청 안 하는데 가끔씩 하나씩 막 날라오거든. 자, 진보. 맛있어요. 시즌이 돌아왔어. 여름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못생겼다. 이혼 사유 됩니까? 말씀하실 거 아닌가? 안 되죠. 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끝난 거지 방송. 저는 되게 공감난 게 갱년기가 커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가 왔을 때는 꼴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못생겼다는 것과 좀 다르지 않아요? 꼴보기 싫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죠. 저는 이분이 이제 표현을 못생겼다라고 하는데 매력이 없다. 매력으로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걸려요. 뭐가요? 온 식구의 압박에 옛날에 그랬잖아. 그죠? 왜냐면은 봐봐. 온 식구의 압박인데 자, 엄마도 우리 부모님 못생긴 거 알고 엄마도 내 남편이 못생긴 거 알고 언니도 알고 다 알면서 나한테 이런 게 못생긴 새끼를 결혼하라고 가족이 공범 아닙니까? 저한테 오시면 이혼시켜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전화번호 좀 물어봐야 될까? 양쪽으로 이렇게 붙는 건가요? 드디어 저희가 보는 건가요? 자, 강병훈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1년 만에 나오셨네. 1년 됐죠? 총선 직전에 표 좀 주십시오 나왔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연신내 행운식당, 예. 둘째 아들,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직장, 대우롭이 망하면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로 정치 입문하시고, 비서실 행정관 하시다가 예. 예, 19대는 낙선하고 20대에
임종석을 경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본선에서는 이재호 지역구 관리의 화신이라고 하는 이재호 의원을 이겨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재호가 졌다는 뉴스만 나왔죠. 그러나 이번에 21대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이 되셨고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셔서 김용민 최고위원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차석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으로는 본인의 인스타 계정이 온갖 걸그룹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인스타 계정을 열심히 관리하는 저희 비서가 걸그룹을 좋아해요. 거짓말! 국회의원의 인스타인데.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고도의 작전입니다. 본인이 하신 거죠. 자,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고칠 건 고치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이런 스터디 모드 아니에요? 그렇죠. 스터디 모드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민주당의 적의를 가진 언론들이 삐죽삐죽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로 들이박았다는 식의 그런 기사 났어요. 부동산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나는 뉴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 큰 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 신임 지도부가 이제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수석 차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대표가 딱 자리에 앉잖아요. 좌우에 이렇게 딱 앉아요. 그래서 5월 3일 날 처음으로 최고위가 굴러갔어요. 2주 굴러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가 참패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진단과 처방도 나올 텐데요.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특위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정말 유능한 정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큰 논의를 하나 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큰 틀의 방향성은? 부동산 특위를 이끌고 계신 분은 김진표 위원장이세요. 예. 저희가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를 해야 되는데 유예를 한 1년 정도 해줬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유예하자. 아. 왜?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다. 매물 잠김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이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주자.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한 9억 정도거든요. 이게 시가로는 뭐 14, 15억 정도 돼요. 이거를 공시가격 12억으로 올리자. 그럼 거의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시가로. 그쵸. 이렇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을 하고 대상자를 대폭 줄이자. 저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자들의 종부세를 안 깎아줘서 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고 무주택 서민들 반지하와 옥탑방과 고시원에 살면서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씩, 800만 원씩 월세 임대료를 내고 있는 청년들, 1인 가구들. 꿈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견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문제인 건 맞는데 원인 진단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려가 돼서 의견을 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종부세 대상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저 사람들 종부세 너무 비싸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논의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특위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당력이 투입돼서 논의를 막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검찰개혁하기 위한 특위와 언론개혁 특위 같은 경우 문제의식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까지 아직 안 갔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는 검찰개혁 특위, 언론개혁 특위도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원내대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 대책으로 내놔서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61만 호, 전체 8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핫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속도 있게 그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 대책. 그렇습니다. 예. 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도시 주거 환경 개선법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걔가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이거를 빨리 해 가지고 이 83만 호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희망을 우리 대기 수요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150만 채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과도한 세제 혜택,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임대료 따박따박 받는 거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를 해주고 임대기간 끝난 다음에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고 건강보험료까지 깎아줘요. 이런 과도한 특혜를 없애는 겁니다. 특혜를 폐지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150만 채가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1년, 2년 안에 20만 채만 나와도요. 분당 신도시의 2배 규모입니다. 의원님, 그거를 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관철시켜주세요. 네.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집값 확실히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희망을 드리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꼭 이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정말 무주택 서민들, 수천만의 무주택 서민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고 야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구나 이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자라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기준을 높여서 예. 종부세 내는 사람 줄이고 예. 세금 줄여주고 그거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답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향 안정화시키고 집이 없던 사람한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디테일은 알아서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특위가 정말 부자든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줄 수 있는 과감한 공급주택을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목소리 좀 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내놓은 답안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는 그러니까 텀을 두는 거군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문제로 넘어가자. 이런 우선순위의 조정을 하는 중이다. 예. 그럼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은 사실 그 법안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시기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언론 관련해서 미디어 바우처라든가 공공포털 얘기도 나오고 알고리즘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그분들 두세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개혁 포탈까지 포함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당 차원에서?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신문법을 빨리 개정해달라. 소유와 편집을 분리하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2006년인데요. 김명애 씨 돌아가셨죠. 그분이 황토팩을 가지고서 방송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이 이 황토팩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금속이 아니었어요. 산화철이라는 거였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오보로 그 회사가 폭망했습니다만 어느 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법도 반드시 저희가 해내야 되고요. 포탈의 문제. 포탈의 문제가 제일 커요. 맞습니다. 포탈 같은 경우 신문처럼 기사를 배치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겁니다. AI가 한다고요? 그 AI가 어떻게 하게끔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글에 들어가 보시죠. 뉴스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없죠. 이런 문제들도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국회의원들 고민하시는데 예. 궁금한 것은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 있습니다. 예. 매우 있는가? 매우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아는 거 보면은 뭔가 얘기가 잘 되니까 이런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알려드릴 거요.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가셨잖아요. 네. 저는 그 21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시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나올 것 같아요. 뭘? 그랬으면 좋겠죠. 뭘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아, 몰라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 아,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바쁘신데 미국 함부로 건너가십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시지 않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은. 안 그래요? 한 가지 더 민주당 지도부에서 소위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마 질병청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런 머리 굴리는 거는 정치인들에서 잘하거든요. 백신을 접종하면 네. 인센티브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뉴욕시에서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 뉴욕 양키즈하고 매츠 야구 경기 무료표를 줘요. 오. 무료표를 주는데 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하고 따로 들어가요.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도 없이 옛날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서는 전체 30%밖에 못 앉고 2m 떨어지고 다 마스크 쓰고 그렇게 앉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네요. 파도타기도 할 수 있고. 확실한 인센티브죠. 현금을 주는 것도 있고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 요거 좀 연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신 코로나에 걸려서 치명률이 높은 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맞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정말 거리두기 단계가 확 달라집니다. 근데 인센티브까지 좀 이렇게 함께 주어진다라면은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미국이 앞서갔고 뭐 유럽이 앞서갔지만 50% 언더리가 되면서 속도가 안 나요. 우리도 포털을 통해서 매일매일 백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를 뿌다니잖아요. 진짜. 그래서 백신 맞겠다는 사람이 60% 선이에요. 이게 70%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 10% 올라갈 거라고 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는데 6명이 백신 맞았어. 네.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들만 밤늦게까지 받는 술집이 있어. 어. 우리 못 견뎌 이런 거. 너 이 새끼 백신 맞고 와. 근데 이 전제가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 그런 정책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좋습니다. 백신 맞으시면은 벙커 인원 제한을 먼저 푸는 걸로. 당연하죠. 취 여지 없이 꽉 채워서 하반기에 일단 나부터 맞고 200명 받을 거예요. 200명. 그래요. 지금 3명 맞고 5명 맞고 이러거든요. 좀 백신 맞은 사람 다 맞을 거야. 꽉꽉 차게. 네. 그런 게 되게끔 아이디어와 예. 정책적 뒷받침과 예. 뭐 시행령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국회의원들이 잘 돌아간단 말이야. 늘공보다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최고인이지만 소속이 보건복지예요. 알고 그러신 거예요? 정말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것 같아요. 노년층이 맞고 나면 사실 사망률 중증화율이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편지급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보편지급과 연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화폐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계 아이디어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만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백신 맞는 사람만 받아요. 클럽 나오게 돼 있어요. 하반기 50%만 맞아도 그 사람만 받아도 장사 되거든. 정책만 잘 정교하게 짜주시면 그 정책에 맞는 서비스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막 만들어낼 거거든. 네, 좋습니다. 백신 맞으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프로토콜 같은 게 만들어져서 해외 가시는 것도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정말 아버님, 어머님들을 꼭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 사이에 뭐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라는 어떻게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쁜 놈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캠페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배지를 만든다든가 차량에 스티커를 만든다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내달라. 네. 다 내주고 아주 손쉽게 백신을 맞았다고 한 복제 불가능한 인증 만들어서 쫙 뿌려주시고 네, 민주당의 머리를 돌려주세요. 네. 정말 꼭 할게요. 아이디어 새로운 거 나올 때도 모아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라고 봐요. 새로운 거 나오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적용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전체적으로 50%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야, 너 안 맞았어? 너 이 새끼 오지 마. 너 때문에 못하잖아.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도달할 것이다. 진짜 마스크 벗고 생활하고 싶잖아요. 부모님들은 이제 6월 말이면 다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느 시점 가면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연령대끼리 모임을 하려고 해도 너 안 맞았어? 이 자식 오지 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반기 지나가면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너 이 새끼 민폐 꺼져 이 새끼야.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 서비스들이. 알겠습니다. 네. 머리를 마구 굴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말에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가장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못 견딘다니까. 아무리 씨발 저쪽에서 포탈 장난쳐봐야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빨리 오려면 그런 서비스가 빨리 준비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기준들이 빨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위한테 화환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대중은 이분을 몰랐을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와 함께 혜성같이 등장한 IT 현자 박태웅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야, 의장님 나올 때마다 댓글에 칭찬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시면서. 예, 원래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맞는데, 하나를 더 써가지고. 지난주에도 두 개 생각했는데 하나만 하고 가시고, 또 일주일 사이에 하나 더 생각나서 또 다음에 하나 남은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요? 선진국의 조건, 뉴런의 자유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런의? 네, 뉴런. 신경 뉴런? 네네. 뉴런이란 게 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예요. 네. 뉴런과 뉴런 간에는 사이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저장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대뇌 피질에만 1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지능이 뭐냐. 그러면 뭐,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 예전에. 예, 그다음에, 우생학 시절에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예. 뇌에 주름이 많으면 똑똑하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뉴런이 정말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결합을 많이 하는 게 창의적이고, 똑똑한 거다, 지능이 있는 거다라는 걸로 그게 최근에 아 최신의 네, 네. 버전의 똑똑하다는 네. 뉴런이 뉴런끼리 네. 질서가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네. 결합하는 거 얼마나 자유롭게 결합하냐 아. 야, 이거 우발적인 건가 싶을 정도로 막 결합을 하는 게 아 그 일리 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생각 못한 발상이 그 자유 결합을 통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숲을 걷다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일을 보다가 네. 아니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 하고 빨갛고 막 뛰어나가는 게 그 뉴런이 자유롭게 풀린 뉴런이 우발적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뚫은 거예요. 근데 이런 통찰이 기업의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하이어라키한 계층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장이 창가에 앉고 문과에 사원이 하고 그 뒤에 대리관과라는 식으로 쭉 이렇게 앉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우발적으로 자유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자.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발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협업 툴에 올려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위에 승인 받지 않고 업무 지시 없이 막 실험을 해서 그게 어떤 조건을 넘어가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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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그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 업무 지시가 없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라. 그냥 비전만 공유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가치를 만든다는 것만 공유를 하고 놔두면 이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 아이디어를 사내 게시판 같은 데 올려서 지원자를 구해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일했던 이력을 보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는데 가령 전체가 10억이면 거기에 뭐 0.01%의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 승인이나 결제 없이 그냥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 0.01%하고 나머지 다 하고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아진 게 보이면 또 어떤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겠다 하고 또 다른 그 코호트 군에다가 같은 실험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0.01을 대상으로는 네. 그 직원들이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네네. 그게 비교군이 되니까 그렇죠. 유의미하게 그 성과가 나오면 0.01을 0.1로 확대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네네. 확대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비교군을 통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체를 대상으로 네. 하는 서비스로 확대되는 거다. 그렇죠. 그 과정이 통제가 없다. 아무 결, 뭐, 승인은 업무 지시가 없습니다. 우발성을 조직의 운용 안에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 뇌 신경 뉴런처럼 그렇죠. 개인을 취급한 거네요. 네네. 오. 그리고 건물 설계가 또 바뀝니다.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픽사라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애니메이션 회사 본사를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그 큰 건물에 화장실을 가운데 딱 하나만 두자고 그랬어요. 어쨌든지 안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라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네네.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나게, 비비게 하려고. 그걸 화장실 하나로. 근데 이제 직원들이, 아니, 임산부도 있고, 그 먼 데까지 뛰가다 보면 배달사고 난다. 안 된다. 배달사고. 하도 웃겨가지고 양쪽 건물에 딱 하나씩만 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이라든가 토이스토리라든가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든가 소울이라든가 물론 이제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그래 된 건 아니죠. 그런 철학을 깔고 조직 운영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탤런트들이 얼마나 우발적으로 만나서 비빌 수가 있느냐, 그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느냐가 그 도시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잘 기능하는 대도시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가 세상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회사들은 원격 근무를 하게 넘치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싼데 오글오글 모여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저녁마다 미드업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이 열리는 데입니다. 가령 뭐 내가 파이썬을 뭐 개발에 관심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어떤 분의 창업에 관심 있는데 이 아이가 잘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쭉 그 미드업 게시판들이 있어서 몇백 개씩 저녁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비고 인재를 리크루트하고 하는 찬스, 기회를 못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그냥 거기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 다 모여있으니까. 네. 그 이제 한국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요. 한국 영화가 96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느닷없이 엄청난 황금기를 맞아요. 그 전까지 홍콩 영화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영화를 몇 편을 찍어야지 그렇죠.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두 편 동시 상영이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영 일수를 채우기 위해. 상영 일수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방화라고 불렀죠. 방화라고 불렀죠. 일본 말인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1996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요. 엄청난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97년에는 넘버 3, 접속, 초록물고기. 98년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99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 박하사탕,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1년 소름, 2002년 복수는 나의 것, 2003년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지구를 지켜라. 뭐 쭉 이렇게. 본인 취향 중심으로 쭉 정리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름만 되면 아할 영화들이 뭐 건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그 경우 15편 가운데서 무려 8편이 감독 데뷔작입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의 계로 봉준호 감독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해 영화 사전심의가 폐지가 됩니다. 아. 사전검열이 폐지되고 공연윤리위원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뉴런이 자유결합 하는 걸 막고 있던 어떤 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검열이나 사전심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이 금지곡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창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왜 꺼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장희의 그건 너도 금지가 됐어요. 왜 됐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양현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금지곡이 됩니다. 아니 사랑이 왜 안 이루어져? 이게 농담 같죠? 싫어합니다, 싫어. 그리고 배호가 노래한 영시의 이별도 금지곡이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통행 금지가 밤 12시인데 영시의 여지 언제 집에 가냐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따오 사전심의가 폐지가 되고 뉴런이 그때부터 갑자기 사방팔방으로 자유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노래나 영화나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예. 대중과 만나기 전에 이건 돼, 안 돼, 삭제 예. 이런 걸 했었죠. 그러고 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죠. 넷플릭스 상위권을 K-드라마가 다 채우고 있어요. 일본의 TV 시리즈 10위 중에 절반이 한국 드라마인데 사랑의 불시착이 230일이 넘게 톱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만은 톱10 중에 9개, 말레이시아는 8개, 베트남은 7개가 한국 드라마일 때도 있었고요. 그 넷플릭스가 지난해까지 한국에 투자한 돈이 7,700억인데 올해 투자하기로 한 돈이 5,540억이에요. 한 해만? 올 한 해만. 디즈니도 그렇고 애플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가 나오니까 돈을 투자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 K-POP은 뭐 다 아시는 대로인데요. 사실은 사전심의 폐지가 정태춘 박은옥 부부한테 굉장히 크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 그랬죠. 정태순 선생님이 87년도에 시인의 마을로 데뷔했는데 이때도 노래들이 이 한국공연윤리심의원의 심의로 여러 군데가 뜯어 고쳐집니다. 타이틀곡이 시인의 마을이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를 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로 바꿔요. 미친놈들인가? 미친놈들이지. 정태춘 선생님이 사실은 가수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거든요. 남의 시를 이렇게 뜯어고친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 단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왜 고독하고 친한 거야? 자연하고 친한지. 그래, 이분이 가수로 막 데뷔하던 시절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시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90년도에 직설적인 사회 비판을 담은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고의로 불법 발매를 합니다. 대학 가서 공연하면서 테이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요. 톱 가수가 그런 식으로 테이프를 행상처럼 팔러댕긴 게 사상 최초 일이었죠. 그러고는 그 부인 박은옥 씨와 함께 93년 10월 20일 날 흥사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연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새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의 발매를 개시한다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당국의 규제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사전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 신청의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다. 그리고 가요 사전심의란 게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검열제도의 잔재인데 군사 독재 때 건전한 사회 비판을 담은 가요를 칼질하느라고 악용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만 고집한 이런 가요 사전심의를 문민정부 하에서는 철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판매에 나서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위헌 신청을 해서 이겼죠. 그 96년도에 이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죠. BTS가 한국말로 막 빌보드 1위를 막 여러 번 하잖아요. 블랙핑크는 유튜브 조회수에서 압도적인 1등이죠. 아시아 시대는 K-POP처럼 온다라는 책을 쓴 작가 정호재 씨가 JYP에 소속된 트와이스의 그 유명한
미나, 사나, 모모가 한국에 건너온 게 무려 2013년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모들이 딸들만 2013년도에 서울에 보냈다는 게 굉장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빼고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인이 굉장한 약자입니다. 연예판이 권력자들의 놀이터 같이 돼 있어요. 근데 2013년도 일본에서 딸을 그렇게 서울에 보냈다는 게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일본이 대체 어떻길래 하는 궁금함이 있죠. 일본에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급의 밴드가 있습니다. 이름 혹시 아세요? 스마프라고. 스마프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키무라 타쿠야 아시죠? 초난강, 쿠사나기 츠요시, 일본 최대 기획사 중 하나인 자니스 사무소 소속이에요. 네. 2017년에 해체했는데 그 뒤로 키무라 타쿠야하고 나카이 마시히로만 방송에서 보이고 나머지 멤버들이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나머지 셋은 자니스 사무소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못 나가게 막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결국 자니스가 이들의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본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아요. 연예기획사가 공정위에서 주의를 받은 것도 사상 최초의 일인데 주의만 받았어요. 그리고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요시모토 흥업인데요. 여기는 주로 개그맨들이 속해 있어요. 희극인들이. 근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전통이 있는데 소속 연예인들하고 절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구두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 소속 연예인들이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단계 판매하는 범죄 조직의 행사에 참가해서 사회 보고 막 그랬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연예계는 아직도 아뮤즈, 자니스, 요시모토, 호리프로 같은 몇 개의 대형 기획사가 좌지우지합니다. 이 친구들 눈 밖에 나면 텔레비에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드라마 주인공은 그 기획사의 아이돌들을 계속 꽂는 거예요. 연기력이 되든 안 되든 네, 상관없이. 네. 왜 일본 드라마가 쇠퇴했나 그런 얘기할 때마다 드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 그게. 네. 그래서 일본의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이 몇십 년 전에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남자 아이돌계의 대기획사가 있고 여자 아이돌계의 대기획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취향이 안 바뀌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한때는 그 빌보드 차트에 J-POP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국내용으로 쇠퇴해버리고 J-POP이란 말조차 아무도 안 쓰죠. 갈라파고스라고 하죠, 자기들끼리도. 네.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 투명화 덕을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아까 그 2013년 예를 돌아가면 2009년도에 문체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유일하게 아이돌하고 기획사 간의 표준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아의 부모와 아이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최고의 경로로 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블랙핑크인데요. 거기 리드 래퍼이자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리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사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네. 모르시는 눈치인데. 태국인지는 몰랐어요. 네. 네. 근데 동남아시아 전체가 이 리사의 행보에 열광을 하고요. 그 블랙핑크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초식을 들고 시간을 재요. 딴 멤버들하고 비교해서 리사가 나오는 출연 시간이 1초라도 짧으면 난리가 납니다. 아, 동남아 전체 아이돌이구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전체가 하나를 뽑아서 대표 선수로 서울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저기 갈 수 있고 네. 그 대표가 바로 리사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리우드까지 어떻게 가나. 지금은 서울에 가면 글로벌이다. 그냥 서울에 가서 한국말로 노래를 해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어. 동남아시아는 다 서울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할리우드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 돼요. 그리고 JYP가 니즈라고 일본인 소녀들로만 구성된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네. 완전 일본인 소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얘들이 코로나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다 한국에서 찍었는데 차트 1위를 그냥 다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걸그룹이 돼 있죠. 요즘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제 걸그룹이나 아이돌 매일 보시는 게 유튜브 어머 나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이게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이 층층이 얽힌 이해관계 연쇄사슬을 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감 도장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로봇 네, 이런 거 만든단 말이야. 네. 세계 최고의 산업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인감 도장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 환산한 GDP가 한국, 일본을 제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10위를 비교해 보면 이 구성이 한국이 굉장히 이쁩니다.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반도체가 둘, 전기차 배터리가 둘, 바이오가 둘,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둘, 자동차가 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자동차도 사실 이게 전기자동차니까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때 먹고 살거리라고 네. 하는 게 예쁘게 싹 10개가 붙어있죠. 굉장히 미래적인 포트폴리오인데.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근데 일본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반도체도 없고 전기차 배터리도 없고 바이오도 없어요. 도요다, NTT, 니혼덴키, 패스트 리테일링,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소프트뱅크하고 소니하고 키엔스 정도가 그나마 이쪽인데 소프트뱅크는 뭐 캐피탈 아닙니까? 소프트뱅크. 예, 캐피탈이죠. 이 라인업을 봐도 이미 10년 뒤 어떻게 될까가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뉴런의 자유결합을 막고 기존의 질서들이 강구하게 변화를 차단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K-POP, DJ-POP을 보고 K-무비 대 J-무비를 보고 K-반도체, K-조선하고 J는 J-반도체, J-조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런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만들, 지능을 만들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는 거예요. K-POP, K-방역, K-조선 뒤에 K-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최백은 교수님하고 두 분이 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K-민주주의가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로 밀어올리는 최고의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데 이 K-민주주의가 사실은 유리그릇처럼 위태로운 겁니다. 그 사회 곳곳의 인재들을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막 분류하고 사고의 자유결합을 못하게 막은 게 불과 몇 년 전에 블랙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굉장히 즐겁게 K-반도체, K-조선, K-방역, K-민주주의를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한순간 또 잘못되면 유리그릇처럼 깨지고 또다시 블랙리스트의 세계로 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에 불이 꺼져 있냐 이러고 막. 이게 뇌가 다른 것 같아요, 뇌가. 네. 보수가 가진 장점도 있긴 한데 이 지금 말씀하신 뉴런의 자유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은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자유결합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한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수 정권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회귀하는 거 아닙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을 떠받치는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봐요. 그 일본이 반도체 가지고 제재를 가할 때 불화수소를 가지고 제재를 했잖아요. 오늘 최백은 교수님하고 서로 전화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불화수소를 가지고 제재를 가했을 때 일부에서 석 달 안에 우리 망한다. 빨리 그랬죠. 사죄를 해라 뭐 그랬잖아요. 보수진영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화수소란 말이지 이런 거야. 반도체 식각공정에서 쓰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낮은 단계에서 쓰는 거고 아주 정밀하게 식각을 해야 될 때는 아르곤가스를 쓰는 거야. 그리고 불화수소는 그 0.99999까지 가는 건데 그거는 못 만든 게 아니고 안 만들었던 거야. 이런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소셜미디어에서 막 공유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반대체 식각공정계의 대마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뭐 사죄할 생각을 하는 대신에 아 식각공정에서 쓰이는 건데 그거 우리 한 석 달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고정밀 공정으로 가면 어차피 아르곤가스 쓰는 건데 그건 국산화돼 있구만. 뭐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도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고 최근 예를 들어보면 산림청에서 나무를 막 뱀다 하고 난리 쳤는데 또 어딘가에서 호련히 전문가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숲이 인공조림 아닌 게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사실은 다 전후에 인공조림을 한 건데
그때 막대를 심어가지고 수종 형편없다. 그리고 나무 벌목을 할 때 항상 개벌 전체를 다 베어내는 식으로밖에 못하는데 임업을 제대로 발달시켜서 임도를 두게 되면 연령별로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100년 된 숲이면 뭐 한 살부터 100살까지 고루고루 생태계가 풍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숲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이 말도 못한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의장님의 주제는 그러므로 선거를 잘해야 된다. 알게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뉴런의 자유결합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나쁜 거다. 어떤 것도 나쁜 거다. 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 또 나오시는 거죠. 예. 고 일주일 사이에 또 하나 더 개발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최병근 교수님하고 텔레파시를 이신 점심으로. 점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김영대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짠 게 아닌데 오늘 K-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 하셨어. 아, 그래요? 예. 최근에 우리 기획사들이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길잖아요. 아우, 뭐 엄청나죠. 2000년대 초반으로 예.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아. 보아도 있었고요. 비,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만 해도 비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해서 진출했는데 그때 나왔던 평가가 굉장히 좀 뼈아팠어요. 뭐냐면 한물간 음악 같다. 케이팝의 현주소를 그들 입장에서 우리보다 한 10년, 20년은 뒤처진 음악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2000년대 초중반 음악을 들어보더니. 음악을 들어보더니. 그리고 노바디. 원더걸스. 원더걸스 얘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막 그 밴 네.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숙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케이팝이라는 게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있을 때거든요. 종합 그 리테일 그런 그 소매상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마켓에서도 팔고 한인마트 같은 데서도 홍보도 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감각으로는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거야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다 실패했던 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10년 사이에 바뀌었느냐. 단순히 그렇죠. BTS 성공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그 흐름이. 올해 들어서 하나하나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사전 니고시에이션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째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2021년에 들어서 계약. 하나하나씩 계약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몇 달 전에 그 BTS의 소속사 빅히트죠. 지금 하이브로 바꿨습니다. 하이브가 이타카라는 홀딩스, 그 지주회사죠. 이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미국에. 1조 원에. 미국에. 그래서 이타카가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지. 이타카라는 것이 지주회사고 여러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는 보니까 소속 가수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음원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의장은 스쿠터 브론이라는 사람인데 스쿠터 브론은 미국의 지금 틴팝 시장이라고 하는 저스틴 비버 뭐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저스틴 비버를 어린 시절에 직접 발굴해서 키워낸 사람이고 이 스쿠터 브론을 거치게 되면은 다 스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타카라는 회사를 하이브가 1조 원에 확 사버렸어요. 이타카가 하이브 밑으로 들어오고 이 스쿠터 브론이라는 사람이 하이브의 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주류 중에 주류인데. 주류 중에 주류죠.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거기 지주회사를 한국에서 사버렸어. 사버렸어요. 1조에. 1조는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거죠.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건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음원 권리라든지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샀어. 생각보다 싸게. 생각보다 싸게. 아,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싸게 샀다라는 게 지금 K-POP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 얘네한테 팔아야 돼 회사를. 정확합니다. 그래야 더 커져. 이거 아닙니까? 계산서 막 두드려 봤겠지. 그렇죠. 그럼 사업의 미래를 봤을 때 정확하게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팝 음악을 움직이는 거는 팬덤 장사고 팬덤 장사의 최고봉은 K-POP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미국의 산업을 앞지르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런 뭐 노하우, 테크놀로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K-POP이 성장하면서 쌓아놓았던 노하우들, 인터넷 시대하고 융합된 이 노하우를 저쪽에서 보기에 아, 이제 얘네가 10년 앞서가는구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신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훨씬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돈의 흐름과 이런 것만 지금 정확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의 산업의 향후 한 10년의 미래는 이 지금 K-POP이 갖고 있는 노하우, 소프트웨어. 이거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산업의 오랜 어떤 커넥션들이죠. 음반사, 기획사, 프로모터, 매니지먼트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인종적인 팩터도 있고 막 복잡해요. 막 계급도 많고. 그걸 그런... 그냥 통으로 사버린 거야. 그렇죠. 옛날 같이 뭐 음반사에 로비하고 뭐 DJ들한테 때 되면은 어디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노래 하나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올드한 산업 방식을 지금 K-POP이 온라인 문화, SNS 소통으로 깨고 있고 이거에서 미래를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네. 대단한 일이다. 요 K-POP이라는 요 산업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음악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죠. 거의 두 달 사이에 지금 세 건이 터졌는데 하이브, 빅히트죠. CJENM,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모두 미국 현지에서 K-POP 그룹을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어요. 각각? 네. 하이브도 하나 만들고 CJ도 하나 만들고 SM엔터테인먼트도 하나 만드는 그 미국 시장에 K-POP 그룹을 뽑는 리얼리티가 지금 세 개가 생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올해 내년 안에? 예를 들면 아메리칸 아이돌 그런 게 같은 건데 우리 기획사가 노하우를 얹은 그래서 K-POP 스타일의 아이돌을 만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세 개를 론칭하는 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그냥 가장 힘이 가장 센 음반사예요. 유니버설은 들어봤지 우리도. 유니버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충 아는 뭐 이런 레코드사가 다 유니버설 산하라고 대충 보시면 되는데 유니버설 산하에 있는 개펜 레코드라고 있어요. 개펜 레코드하고 빅히트하고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K-POP 리얼리티 쇼와 거기서 탄생하는 그룹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작 프로젝트 회사가 벤처. 네,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등 그런 리얼리티 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K-POP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계다. 근데 두 개가 더 있어요. CJ ENM은 그 HBO Max라고. HBO 알지. HBO 알지. 아는 애들하고 붙었네, 다. 오늘 계속 아는 게 나옵니다. 이 HBO Max의 컨텐츠로 기획을 한 거예요. K-POP 아이돌을 뽑는다. 근데 이거는 또 남미인들로만 이루어진. 네. 저기서는 미국 백인들로 한다니까 우리는 남미 시장도 큰데? 그러면서 남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한국에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은 가겠네. 그렇죠. 지금 현직에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라든지 영어 좀 되는 애들 한 명씩 간다든가 저도 불러주면 갔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의가 없습니다. 영어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몇 년간 그 주력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NCT라는 그룹이에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라고 NCT? 신문화기술
그러니까 아, 그룹 이름이 그룹 이름이 문화 기술이에요. 그룹 이름이 아예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한 것 같은데. 팬들도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수만 씨의 이 빅 픽처가 뭐냐면 결국 K-팝은 모듈화가 된다. K-팝은 음악도 아니고 장르도 아니고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공식 모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일리 있다. 네. 모듈은 뭡니까?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 제품에 맞춰서 바꾸면 되잖아요. 미국이면 미국 NCT, 유럽이면 유럽 NCT, 남미면 남미 NCT. 지금 중국 NCT는 나와 있어요. 웨이비, 웨이션비라는 그룹인데 중국과의 정치적인 그 민감한 문제 때문에 NCT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모듈화 한다는 게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음악은 어떻게, 춤은 어떻게, 또는 뭐 멤버는 어떻게 구성하고 가사는 어떻게 쓰고 장르는 어떻게 잡고 이게 이제 쭉 전문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라마다 곡에 맞는 모듈을 꺼내서 춤은 여기에 요 나라는 요렇게 추고 노래는 요런 걸 얻고 멤버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 공식화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마다 NCT를 만들어서 네. 때로는 뭐 합쳐서 나중에 정확하십니다. 아십니까? 모르지.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이제 요쪽 모듈 빼가지고 요쪽 모듈을 합쳐서 어디 가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발상이. 네. 몇 년 전에 어디서 그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흘리는 얘기가 아 NCT 할리우드라는 게 나온대.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아 이게 그게 무슨 그 진짜? 그랬는데 NCT 할리우드를 발표했습니다. MGM이라는 회사하고 MGM 알지? 야, 다 큰, 다 알아. 다 큰 회사들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MGM 텔레비전하고 NCT 할리우드라는 미국 현지 그룹을 만들기 위한 리얼리티 쇼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MGM 텔레비전도 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리얼리티를 이미 했던 팀들이에요. 야, 이런 말씀이구나. 미국의 랩 담당, 독일의 보컬 담당, 아시아의 댄스 담당 이런 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발상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는 일단 그렇지. 그 현지 멤버를 사용하면서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문화적인 친숙함 같은 것도 다 극복이 되죠. 남미는 남미 멤버들을 좋아하겠죠. 남미 갔을 때는 남미에서 인기 있는 미국 멤버 하나 오고 남미 멤버 합쳐서 같이 똑같은 노래를 조금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뭐 NCT, 뭐 차이나 요 버전의 그룹 같은 경우 한국과 똑같은 노래를 중국어로 부르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발상을 미국의 MGM이 사서 그렇죠. 샀다고 봐야지. 샀다는 말은 된다 이거. 그렇죠.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데 오기까지의 나름대로 납득을 하는 과정이 한 요 몇 년이 있었어요. 그렇지. 미국 산업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상위 1%의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대부분 유대계들이 많고 어디나 그렇듯이.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미 어워즈라든지 이런 유수의 그런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BTS가 난리가 나도 그렇게 믿지 않고 항상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걸 보고 있고 맞구나. 적어도 K-팝이 굳건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산업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분야. 완전한 분야. 장르가 됐네. 완전한 장르가 되는 거죠. 레게가 하나의 장르듯이. 그렇죠. 야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다. 왜 그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냐면 최근 몇 년간 K-팝과 유사한 그룹을 만들려는 미국 내 시도가 있었어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네. 그 뭐, 하루아침이 되나? 안 됩니다. 아, 이 새끼들. 왜 공짜로 하려고 그래? 왜 화가 나셨어요? 여기도 20년 이상 쌓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들아. 뭐 100년 가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팝의 모든 노하우와 산업의 주도권과 이런 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변방의 어느 나라예요. 어디인지도 몰라, 미국 사람 대부분 한국이. 뭐 예전에 뭘로 유명했었냐면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노래 표절한 가수들 많다. 뒤로 다 거래를 해서 뭐 로열티 받아먹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를 생각을 안 한 거죠.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유튜브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상한 모델이 만들어져요. 결정적으로 이제 BTS 현상을 통해서 이거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역전. 적어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는 전 세계 다 똑같아. 맞습니다. 근데 K-POP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가수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춤을 만들어내고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진화해 있는 거야. 자기들보다 훨씬 돈이 돼. 그래 같이 붙어서 해야지. 재능들을 어린 시절에 찾아내고 그거 다 미국이 만들어낸 원래는 시스템이에요. 그 탤런트 스카우트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생긴 애 노래 잘하는 애 없나 발굴해서 키우는 게 근데 네. 그거를 팝 역사에서 가장 정교하게 구현한 것이 지금 케이팝입니다. 트리플 스레시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음악, 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노하우를 이거는 니네가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장인 얘기하면서 저기는 수백 년 이어지는 가게도 있고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냄비 근성 응? 빨리빨리 응?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거든. 금방 끌었다가 금방 씻고 꼼꼼하게 제대로 할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얘기지. 일본이 당시에는 제조업 세계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냄비건성 너무 좋아. 빨리빨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시대에 끊임없이 전 세계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변해가는 세상 계속 바꾸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맞습니다. 야 빨리빨리 야 그리고 확 올라갔다가 야 딴 거 좋은 거 없냐 빨리 넘어가고 냄비 아주 좋아. 뭔가 새로운 게 오면 냄비 푹 지금 빨리빨리 적응하고 이 말 정말 놀라운데 네. 지금 K-POP의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고 계십니다. 절대로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K-PO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팝에는요 근본과 맥락이 없습니다. 미국은요 근본하고 맥락을 찾다가 역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흑인 음악은 흑인 음악만의 뭐가 있어야 되고 랩은 뭐 어드 스타일 무슨 스타일 뭐 이거는 뭐 60년대 스타일이고 70년대 스타일이고 K-POP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맥락 없음과 근본 없음의 미학이 네. 지금 K-POP이라는 절묘한 혼종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 맥락과 근본은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사실은 곤조거든요. 야, 맞습니다. 그 역사를 쭉 따라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곤조인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고 그때그때 냄비 아냐 냄비. 금세 태세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네. 확 좋아하다가 네. 이게 더 좋아? 확 좋아. 뭐 힙합 했다가 요새 아니야?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네. 이게 가능한 게. 야 이거 갔어. 확 넘어가고. 근데 진짜 진지하게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우리한테 너무 맞아. 그래.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뭐 이렇게 적고 서럽게 섞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세련되지 대신 미국 애들이 저랑 잘 아는 작곡가인데 걔가 K-POP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말한 게 있어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인데 whatever works. 되는 거는 뭐든지 다 돼. 다 좋아. 뭐든 되면 장땡. 뭐든 되면 다 한다는 거지. 그게 장르에 그분도 없고 없어요. 지역에 그분도 없고 요거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 빨리빨리도 중요해요. 엄청 빨리 해.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뭐가 새로 떴다 그러면 네. K-POP에서 하고 있어요. 봤을 때 예쁘고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감각적이고 좋은 거야. 힙한 거야. 재밌는 거라고 인식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24시간이잖아요. 인터넷은.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세계 어딘가는 낮이거든. 실시간으로 24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게 유입되잖아. 내가 휴대폰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가장 빨리 변하고 냄비 끓듯이 뜨겁게 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것으로 확 바뀌고 이게 우리하고 잘 맞다 이거야. 저 노르웨이, 스웨덴, 칸데나비아 지방이라고 하죠. 거기가 대중음악에 굉장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스웨덴, 아바, 락셋, 그다음에 지금 그 전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 프로듀서도 스웨덴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대중음악 학교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인재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케이팝이에요. 아니 근데 왠지 아세요? 음악적으로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미국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는 뭐가 안 맞고 저거는 뭘 해서 안 맞고 그런데 한국은 들어보고 좋으면 오케이. 저 이거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면 섞어. 좋아. 섞어. 그래서 지금 그들 생각에는 케이팝이 우리는 그 케이팝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이나 편곡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은 케이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아이디어도 바로 반영이 되고 이상한 아이디어 아까 말한 맥락 없고 근본 없는 이런 아이디어가 케이팝은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큰 위력이 없는 그 아티스트에게 곡을 써서 주는 것보다 지금 케이팝 가수에게 곡을 주잖아요. 본인이 금방 세계적인 작곡가가 돼요. 실제로.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유,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된 거죠. 걔 떼돈 벌었겠어. 돈 엄청 벌었을 거고. 그러니까 곡 하나 써주고. 야. 뭐 얼마 상징적입니까? 그러니까 K-POP 가수에게 곡을 써서 내 커리어가 완전히 세계적인 작곡가.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을 오를 수 있다. 게다가 돈도 엄청 벌어. 네. 아니 이건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또 뭐 그렇게까지. 국뽕 국뽕.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미국 주류 산업의 자이언트들 아니야. 거인들 아니야. HBO, MGM, 유니버설. 걔네들이 K-POP을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OTT 업체들이나 미국 주류 산업들. 한국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팔리니까. 그렇죠. 사실은 K-POP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K-POP도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좋죠. 이게 일본의 장인정신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반도체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 쓸데없이 고도화하다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다음 세대를 내놓는 건데 쓸데없이 고도화하다가 다 망한 거야. 그때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았던 이 장인정신이라는 건 제조업 시절에 한시적으로 맞는 일종의 집착인 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걸 내가 더 잘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잘할 거야. 걔네들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 구성 얼마나 좋아. 이게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필로소피아 이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산업이 지금 제2의 BTS를 자기네가 만들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겠지.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렇지. BTS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 진짜 꼰대 할아버지들까지 끄떡끄떡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린 이거 만들었니? 만들었어? 못 만들었지? 아니, 새끼들아. 이거 아니야. 집에 가, 이 새끼들아!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들도 BTS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 BTS가 그 미국 애들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우회해버렸어요. 그치. 자기네 도움 1절 안 받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미국에 상륙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다 쓸어버렸잖아요. 팀팝, 팝 요 시장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장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그냥 우리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문화시장에서 21세기 인터넷 시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몰라. 한 30년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나면 나는 어릴 때부터 파리 느낌 있잖아. 런던 아 느낌 있잖아. 로마 그 느낌 있잖아. 그 동경이 있잖아. 그런 동경을 하고 나는 동경을 동경했었죠. 안 웃겼어 이거.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난 10대 20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되자마자 다 배낭여행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30년 40년 지나면 걔네는 어릴 때부터 서울 한국에 가서 한국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어를 들으면 막 고급스러운 언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한국말을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뭐 틱톡 미국 애들하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인 게 예전만 해도 K-POP을 그들이 외국 가수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근데 BTS,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는 그 어린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팝 음악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전혀 위화감이 없고 낯설지도 않고 그게 뭐 한국에서 와서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 나중에 먼 훗날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각으로 한 19세기 보듯이 아 이런 얘기를 했었네 그때는. 저런 당연한 얘기를 저게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하고 있었네.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려면 오늘의 앞에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김영대 평론가는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큰 변곡점을 지나는 시기였다 이때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싱크대 배수구 간편하게 껴놓기만 하세요. 바스의 세정성분이 살균작용과 탈취작용을 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세균잡고 벌레잡는 바스 싱크대 클리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우리 떼거리 5인방 귀염둥이 5인방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공휴일이거든요. 짧게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이성윤 지검장 기소 관련 기사 많이 나오죠. 도둑이야! 소리쳐서 잡았는데 너 데시벨이 너무 높다? 너 고성방과 경범죄 위반 이런 정도의 수준 예요.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아, 오늘도 패티 준비? 그렇죠. 예. 나 스타일 좀 바꿔요. 아 맨날 옆으로 가. 글자를 왜 옆으로 이렇게 날리는 맨날 거야? 맨날 옆으로 가. 아니 거야? 트레이드마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참부터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소장을 살펴보니 네. 자, 검찰이 말하는 이성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이 사건을 수사하려는 안양지청한테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중단했다.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게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애초에 불법도 아니다. 예, 불법도 아닌 것을 이렇게 엮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불법이란 전제하에 불법을 감추고 그리고 그 불법을 수사하려고 하자 막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검찰이 자승 자박을 한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출국 금지는 누구의 권한이냐?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 보면은 박상기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서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를 하면은 나를 조사하겠다는 거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냐? 이게 검찰 공소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야 내가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어. 그런데 내 명령 따른 애들 수사를 해? 이 자식들이 미쳤나? 자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는 걸 보아서는 자, 요 대목을 짚어냈고 자 그다음에 지시를 받은 윤대진 검찰국장이 당시 검찰국장이죠 안양지청장이 전화해서 아우 이거 법무부랑 대검이랑 합의해서 출국 금지한 건데 직원들 수사를 하면은 아 어떡하냐 장관이 나한테 엄청 승질냈다라고 윤대진 검찰국장이 당시 안양지청장에 얘기하였다. 네. 이성윤 여기서 별 역할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다면은 박상기 전 장관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윤대진 검찰국장을 잡아서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동 경로에 불과한 이성윤을 기소를. 아, 우리 장 기자가 짚은 포인트는 정말 이걸 문제 삼으려면 당시에 박상기 장관이나 혹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나 혹은 협의를 한 상대역이었던 대검을 잡아냈어야 되는 건데
그 중간 관리자인 이성윤을 잡았던 것은 그건 이성윤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꼭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네. 이기원 검사는 파견 갔던 검사예요. 예. 예. 이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예. 예.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검찰 측에서 낸 증거들을 쭉 훑어보니까 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보낸 출국 금지서뿐만 아니라 사건 번호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을까 봐. 그러니까 아직 사건 번호가 없는데 사건 번호가 없다는 것은 이게 사건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데 그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면 어떻게 해? 이게 지금 그 실행 옮긴 이기원 검사를 기소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근본 논리예요. 근데 이기원 검사가 아니 예전에도 다 그랬잖아. 그 심지어는 관인 도장이 안 찍힌 것도 있고 사건 번호가 아예 공나는 것도 있고 서류도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긴급했으니까. 일본에는 의도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거지 지금. 꼭 집어서. 의도로 넘어가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장 기자의 이 PT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건이 안 될 걸 건을 만들었다 이거죠? 네. 예. 자 의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네. 자 의도 1번. 의도 1번. 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 1번은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 하나니까 네.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얘기했었죠. 그런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장모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털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자, 서울지검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한동훈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쥐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거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하도 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어제는 칼럼 쓰고 맨 밑에다가 추신 고소 환영이라고 제가 썼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포함해서요. 네. 조금 더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는.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네, 조금 더 네. 크게 더 나간다. 보통 한 발 잘 안 나가시는데 한 발 더 나가시려고 그러네. 폭을 넓히고 싶은 게 뭐냐면. 폭을. 지금 공수처 3호 사건 뭐냐면 이기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라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를 했던 윤중천을 만나서 그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고 그 내용이 일부 외부로 유출된 게 명예훼손을 시켰다라는 혐의이거든요. 자, 우리는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잘못해서 무혐의 처분을 두 번을 했고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그거를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봐서 비록 다른 범죄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기원 검사가 만든 윤중천 보고서가 허위라면 허위인 보고서의 기초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재수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엉뚱한 사람을 출국금지시킨 거니까 위법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불법이라는 것을 그럼 왜 저질렀느냐. 당시 이기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연락을 했고 박상희 법무장관에게 연락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이걸 눌렀다. 정권 차원에서 왜 눌렀냐? 당시 버닝썬 사태 때문에 윤청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청와대가 시끄러웠다. 그러니 그거 막으려고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돼버리냐면요. 바꿔 하나 더.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의 과거를 잘못했다라고 수사를 했던 부분들 검찰개혁의 동력이었던 부분들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직접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 나오는 윤대진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검찰 두 사람은 공수처에 넘겼어요. 그렇지. 잘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저 공수처 정권 편든다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굉장히 크고 여러 군데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로 더 나가면 잠깐만 요거부터 정리하고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우선 검찰총장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들이 김학의 사건도 그중에 하나고 이런 일들을 다 뒤집는 거지. 검찰이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해서 공수처니 혹은 수사권 박탈이니 이런 전체를 뒤집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권유선을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어마어마한 그림으로 보여요, 저는. 물론 이 사건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되는데, 저는, 내가 보기엔. 저는 이거 안 되겠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다 거론한 거예요. 그렇지. 다 연결돼 있어요. 조국을 뜬금없이 소환하기 시작했잖아. 아니, 저는 우리에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네. 자, 양재열 변호사 일단 멀리 갔으니까 박수. 네. 네. 멀리가 멀리갈 때는 칭찬만을 하더니 여기 있는 또 박수를 합니다. 그렇게 차별하세요. 아니 양재열 변호사한테 한 표. 예? 오랜만에 멀리 갔잖아. 아니 뭐 멀리 간 게 아니라 멀리 가 있고 저는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의 사건을 더 넣어 보셔야 돼요. 한 발 더 나가.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해배상 5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윤중천 보고서 있죠. 이걸 가지고 이광철 조국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올라갔고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건을 제대로 혀를 깎는 다 내가 몸을 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라 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어요 실제로. 예. 그러고 나서 당시 곽상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 김학의 사건을 은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곽상도를 죽이기 위해서 곽상도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윤중천을 거론하고 이광철을 거론하고 조국을 거론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결국은 검찰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자라는 검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이어온 그 악감정 때문에 잘나가는 조직을 다 뒤집어놨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팩트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다. 저기 두 분한테 저는 한 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시나리오 작가는 머리를 굴리거든요. 막 스토리 라인을 짜가지고 막 이 타이밍에 이거 막 그렇게 안 돼. 물론 언론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계속 쓰겠죠. 갑자기 조국 장관의 이름이 나온 것도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을 요새 탁 던져놓으면 거기 완전히 이슈 블랙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처럼. 구도와 의도는 알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있는 거지. 그리고 보수정당에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쿵짝이 맞은 거야. 그리고 보수 매체도 합류한 거지. 포탈도 그런 기사를 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고.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거 성공 못할 거라고 봐요. 저쪽의 구도와 프레임이 사악하긴 하나 그걸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사악한 대로만 다 됐으면 지금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정권이 잡고 있어야 돼.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는 뭐...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김학의를 끌어들여서까지 이성윤 지검장을 그렇지. 걸고 싶었을 텐데 별게 없으니까 김학의까지 끌어들여서 그렇다면 역으로 야,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청렴하게 살았구나.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았구나 엮기가. 정말 어려웠구나. 어쨌든 기술은 많이 발휘했는데 성공하기 힘든 사건이고 여기서의 교훈은 사악하다. 나 자기들 뜻대로 다 안 돼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의도가 그러하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학의 잘못했다는 거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법무부 장관이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 다스베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의자 실질설, 즉 형제번호, 내사번호 이런 거 없어도 실제로 이 사람이 미래든 지금이든 수사를 받을 대상이라면 언제든지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금 조치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고 유경 검사도 알아요. 피의자 실질설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긴급출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법원이 이미 확정된 판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차 위반 얘기를 안 하고 이경 검사의 첫 재판부터 검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체적 위반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윤중천 보고서가 허위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검찰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마기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검찰의 기소가 이제 합리화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못 넘어간다고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김학의 그 사진을 봐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요 사건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이런 거예요. 검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있어요. 윤석열 강도. 없는 윤석열 체제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서로 통하나 보다. 그 콜라보가 어느 대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콜라보가 이런 이성윤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한마디도 못했어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야기하고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윤대진 검찰부장이 전달만 했다. 그 공소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건지가 안 나와요. 그냥 단순 전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성윤 지검장에게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했다거나 그런 내용도 없어요.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단순 전달했다고 나오거든요. 공소장 자체만 보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이럴 거라는 건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넣었을 뿐이고 아까 총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이것을 조국 위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름만 넣어도 이것을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준 언론에 대한 극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보수 정치와 보수 매체와 포털의 콜라보가 없으면 이 계획을 아예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뒤로 넘겨보시죠. 아, 예. 몇 개 PPT가 있어요. 딱 요것만 할게요. 뭐 대부분 편집될 테니까. 예. 이거는 편집 못할 겁니다. 예.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공소장을 들고 대검을 찾아갑니다. 대검에 있는 그 조남관 대행이 찝찝한 거죠. 안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사팀에서 꼭 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조남관 대행이 아유 그럼 마음대로 해. 아니 마음대로 해. 라고 했다는데 진짜로 돌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소장이 접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편지야. 아니 조금 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3대 지법이 있어요. 하나가 중앙지법, 하나가 남부지법, 하나가 수원지법. 이 세 군데 초대형 사단인 거죠. 인원도 제일 많고 사건도 제일 많아. 예, 주력부대 세 군데인데 중앙지검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있고 남부지검에는 심재철 전 법무부 국장이 있고요.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있어요.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한 거죠. 중앙지검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날리고 세 개 주요 사단 중에서 두 군데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상의 목표도 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세 개 지청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접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기득권 라인이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도구가 되는 사건이 이거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걸 머릿속에 두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삼자. 우리 어머니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아니 그거 그때 도망가는 거 잡았다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 그, 인식은 그래요. 그 인식을 넘어서 그 어려워. 못 넘어가요. 그거. 네. 기획은 꼼꼼한데 그 인식을 넘어가기 어렵다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이게 너무 길게 했어. 어떻게 해. 다음 PT를 절반으로. 우리 판사님께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면서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아, 화면을 좀. 네, 한 장짜리예요. 요겁니다, 요거. 아, 요거? 우리 이제 고일석 기자님이 정경심 교수님 사건에 대해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서 감찰을 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작성해가지고. 아, 지난번에 서버 시간을 접속 시간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든가 뻑이 안 나는데 뻑이 났다고 한다든가 IP주소 누락한 거 뻑이 난 거 거짓말한 거 IP주소를 누락하고 제출 안 했다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 감찰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한 만 명 이상을 모았는데 제가 딱 그걸 알고서 저도 같이 올라탔어요. 이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다 나갈 건데 자 이번에는 위로 올려. 왼쪽에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정을 하는데 사람을 모으고 있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동참해달라. 대검점 K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끝. 자 위로 올라가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감찰 진정에 동참하고 싶으면 서명하면 된다. 간단하죠. 변호사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글자 간 간격을 좀 해가지고 두 줄에다가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저한테 미리 주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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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자만 똘랑 고아가 됐잖아 고아가. 이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다음에 가져올 때 두 줄로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황인주 대표가 고생하고 있다. 지금 2년 구형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후원 계좌를 열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황희두 대표가 이거 내가 못 쓰겠다. 그리고 고양이 뉴스라고 있어요. 마찬가지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 공격을 받고 그렇게 당하는 분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야 되나? 의논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유리 씨 그림을 팔았던 이유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업을 하고 있으나 내 영혼은 저기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작품을 우리한테 사연과 가격을 명해서 보내주면 그 중에 선정해서 이제 팔아보려고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마켓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왔거든. 그걸 김유리 씨를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메일 주세요. 여기 있는데 일로 보내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보내주셨어. 어느 정도 쌓이면 분들도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해요. 지금 이런 거 할 때거든. 네. 곧 전투의 시간이 돌아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선을 잘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의장님의 주제는 선거를 잘해야 된다. 유란의 자유결합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나쁜 거다. 어떤 것도 나쁜 거다. 뭐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하마스는 아, 팩트체크 당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가이드를 잘못 만났네. 나 스타일 좀 바꿔요. 아 맨날 옆으로 가. 글자를 왜 옆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맨날 옆으로 가. 요즘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냄비건성 너무 좋아. 야 빨리 백신 맞은 사람은 200명 받을 거예요. 네. 외로워 죽겠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해요 국회의원들. 이런 말을 국회의원들이 잘 돌아간단 말이야.